여러분, 드디어 평가원에서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했어요.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영어에서 1등급 수험생 수가요, 전체 무려 12.7%. 작년 2020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 비중이 7.43%였거든요. 무려 5%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게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로 1등급 비율이 가장 많았어요. 인원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냐? 53,053명. 응시 인원이 41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응시생 8명 중에 1명 이상이 1등급이에요. 2등급은 16.5%. 1, 2등급을 합치면 무려 3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어 강국이 됐네요. 이게 제가 공신닷컴에서 영어 강의를 열심히 한 덕분인가요? 강성태 영단어 영문법 영어 독해 때문은 아니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일 텐데요. 많이 쉽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국어랑 수학이 어려웠는데, 영역별 1등급 커트라인이 표준 점수로 봤을 때 국어 영역은 131점. 지난해 1등급 컷이랑 동일해요. 수학 가형은 작년 128점에서 130점이 됐으니까 2점이 더 높아졌어요. 더 어려워진 거죠. 수학 가형은 135점에서 131점이 됐죠. 4점 더 낮아졌습니다. 국어랑 수학 가형에서 어느 정도 변별이 된것 같고요. 수능 만점자는 재학생 3명, 졸업생 3명으로 총 6명이나 나왔습니다. 저희 방송에 초대를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매년 저희가 모셔서 좋은 말씀 듣고 있는데요. 그리고 평가원에서 이번 수능의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차이가 예년이랑 달라지거나 커진 것이 없다고 했고, 중위권이 줄어들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발표하셨거든요. 이게 좀 전문가분들 주장이랑 다르긴 해요. 전문가분들은 격차가 벌어졌다.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잘 못했잖아요. 평가원에서 평가원 모의고사 때도 계속해서 격차가 없다고 발표를 해주셨었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학교 수업도 제대로 잘 진행이 안 갔는데, 재학생, 재수생 차이가 없었다고? 그럼 공교육 수업이 필요가 없는 건가? 약간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좀 기분이 묘하긴 한데요. 여튼 어쨌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능 치르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았고요. 특히 코로나 와중에 공부하시고 마스크까지 쓰고 가림막까지 있는 환경에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제 점수를 받아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걸 뭐 마음 아파하고 스스로를 비하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수능이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